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일몰 일출 여행 제주로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넘이 해돋이 관광 명소 출입이 제한됩니다.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도두봉과 사라봉 등 출입이 제한되는데요. 코로나 속 새해 맞이는 집에서 안전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 건 지난 18일. 하지만 폭발적인 확산세가 계속되며 누적 확진자는 4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세가 조금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사상 최다인 32명을 정점으로 한 이후 10에서 20명대를 오가더니 26일엔 7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4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를 방문했다가 확진 통보를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 지침을 어겨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방문객이 지난 24일부터 4명이나 됩니다. 진단 검사 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확진 통보 전까지는 제주에서 이동을 제한할 수 없어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에 제주도 여행을 가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계속 SNS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으로 성탄절 연휴 제주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방문객은 52,510명으로 지난해 129,601명보다 59.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주 사흘간 이어지는 연말연시 연휴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제주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연시 제주의 눈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9일부터 비날씨가 시작된 후 오는 30일엔 기온이 2에서 4도까지 떨어지며 눈으로 바뀌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30일부터 시작된 눈날씨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물 관리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지역 주력 산업이 개편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까지 기존 주력 사업이 지능형 관광 콘텐츠와 청정 헬스푸드, 스마트 그리드 등 3개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스마트 관광 산업과 청정 바이오 산업, 그린 에너지 산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성과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내년엔 23억 원 증액된 1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신천목장에 왔어요. 신천목장이 이맘때쯤 오면은 노란색 카펫이 쫙 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빛 카펫을 보러 지금 신천목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신풍 신천 바다목장, 원래 3코스이기도 해요. 신풍리와 신천리 바닷가에 자리한 목장이에요. 자, 출발해볼까요? 자, 이 물빛 바다와 풀빛 초원은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바다와 초원이 함께 있는 목장이래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요 이 급히 말리는 거 보러 왔다가 이렇게 작년에는 말리지 않아서 좀 헛걸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보고야 말리. 네, 오늘은 제 눈으로 직접 귤피 말리는 이 아름다운 노란색의 카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드디어 노란 카펫, 오렌지빛 카펫을 발견했어요. 열심히 감귤 껍질을 펴고 있어요, 말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려진 감귤 껍질은요, 화장품 재료하고 한약재로 쓰인대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감귤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눈만 즐거운 게 아니라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귤 향기가 와, 너무 좋아요. 그냥 그 귤 그 뭐지 욕조에서 막 헤엄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와, 구름 카펫트 그리고 귤, 귤 카펫트 거기에 초원, 그 위에 있는 정미 하나의 작품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많은 분들이 신천목장 감귤 말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목장에 감귤 껍질을 말리는 풍경을 본다면 이번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눈속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요즘 단짠 단짠 좋아하잖아요. 바다 한번 보고, 목장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목장 한번 보고, 그러면 궁합이 딱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제주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바람이 남하하면서 추워지겠고요. 특히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더욱 춥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더욱 떨어뜨리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낮에는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도 앞바다는 맑은 가운데 파고는 1에서 2m로 일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구름 많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청주와 원주 그리고 군산공항은 방무가 드리워져 있고요. 광주공항은 연무가 껴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